다음 소식입니다. 반국가 세력이 종전 선언을 주장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여당은 국민의 선택을 폄하한 악의적인 발언이라고 맞섰습니다. 이 소식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 발언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칭한 게 아니라는 대통령실 해명에도 민주당은 사흘째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전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쿠데타라는 말까지 동원했습니다. 이분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?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를 한 건 검찰개혁을 거부하려는 쿠데타였다며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 정부를 비난한다는 취지입니다. 이재명 대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. 극우 발언에, 극우 유튜버에, 극우 인사에, 극우 정책에, 그리고 극우 정권, 극우 대통령까지.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정말로 그 정제되지 않은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. 그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?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그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언급했을 뿐입니다. 문의 문자도 민의 민자도 없는데 민주당은 왜 발끈하는 겁니까? 찔리는 것이라도 있는 것입니까?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과도할 정도로 발끈하는 건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양당이 점점 더 날카롭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면서 안 그래도 좁았던 정치 영역이 극단적인 정치 실종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